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뭐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뭐 특검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그분들께 좀 대묻고 싶은 게 네. 회고록을 제대로 읽거나 보고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공부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예. 책 표지만 보고 예. 셈이 나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대통령께서 이번 회고록을 쓴 이유는 네. 문재인 정부의 이러저러한 외교적 성과가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이걸 담담히 성찰해 보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이런 부분들에 잘해야 돼. 네. 라는 그거든요. 네. 근데 그걸 온전히 그냥 다 왜곡하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권을 가지고 네. 시비를 거시는데 예. 정말 외교의 외자도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예. 저는 우선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인도 모디 총리가 보면 뭐라 그럴까요? 대한민국 외교를.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에게 초청장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인도 간에 정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모디 총리가 땅을 치지 않을까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예. 인도에 있는 주요 외교관들이 네. 한국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상당히 애정을 이제 쏟고 있었고 사실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회고록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반도의 그 완전한 그 평화 체제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에 대한 고민도 이제 담겨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사실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 전 위원장 아니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인가요? 예. 네, 국무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이 사실 그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 라는 거를 국민들께 좀 알려드린 셈인데 이걸 가지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회고록을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맥락을 보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을 뭐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뭐 이러면 또 저한테도 또 무슨 김정은 대변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북측 인사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 상대하기가 제일 어려웠다. 네. 윤석열 상대하기 너무 쉽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한반도 평화를 어렵게 끌고 갔는데 네. 성공한 지점과 실패한 지점을 잘 들여다봐라 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나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세요. 네. 아,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가 긴장과 대결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네.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국민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반도 평화를 깬 게 누굽니까? 물론 북측에서 경거망동하고 도발을 일삼는 네. 게 있죠. 예. 근데 우리 정부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김정은 북한의 그런 도발과 경거망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네. 결과값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지 못했잖아요. 지금 막 오물 전국에 지금 오물 풍선이 왔다 갔다. 북한 정권이 심각한 것 그게 뭡니까? 말이 안 되죠. 너무 창피합니다. 네. 북한도 네. 좀 반성하기 바랍니다. 반성이 네.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네. 네.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있죠. 북한 김정은한테 있죠. 그러나 네. 이렇게까지 한반도의 긴장과 오물이 날아다니는 상황을 만드는 건 네.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합니까? 10배, 20배로 더 오물 풍선을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죄송합니다, 원님. 아니, 이런 주장이 있어요. 힘으로라도 제압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 북에 대해서. 힘의 지배를 하자는 게 그 힘에 의한 평화 아닙니까? 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계속 이야기하는 예. 게 힘으로라도 제압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그럼 제압을 해야죠. 못 하잖아요. 안 되죠, 제압이. 예. 계속 국제적인 망신만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뭡니까? 국민들은 평화에 대해서 네. 걱정하고 있고
아, 저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실 지금 있는 이 평화 체제를 22대 국회에서도 조금 이어가기 위한 민주당만의 어떤 새로운 그 남북 관계를 위한 노력,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게 사실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특별하게 잘 거문한 탓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22대 때는 22대 국회가 만들어 이제 네. 출범하니까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정부는 한중일을 축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중일이 아니라 한미일. 예. 한미일 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예.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요. 네. 북중러라는 상대적인 축을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역대 정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네. 이 북중로와 한미일의 대결 구도를 막자라고 네. 노력해 왔어요. 예. 그 노력의 일환이 북방 정책입니다. 즉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 편을 제대로 못 들게 그 사이를 끊어놓는 게 네. 우리 정책의 핵심이었던 북방 정책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북방 정책 자체를 안 해요. 그렇죠. 저는 한미일 동맹 필요 한미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한미일 대응과 함께 예. 국방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편 못 들게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예. 몰입을 시키든 힘으로 제압을 하든 예. 평화적인 방법을 해결하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뭐냐 뭐만 있냐 그러면 한미일 대 북중로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가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모르고 네. 계속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한미일, 한미일만 외치고 있어요.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